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정수장학회에 장학생 추천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장학금을 받게 되면 자라서 부끄러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불거졌던 삼성 드림클래스 문제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자체를 차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정수장학회가 요청해온 신규 장학생 3명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기존 수급자는 유지해도 신규 학생은 추천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정수장학회는 군사정부가 부산 유지였던 김지태 씨의 재산을 사실상 강탈해 설립한 것으로 5.16 장학회를 거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바꿨으며 거센 사회화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돈을 그냥 장학금이니까 받도록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수장학금은 한 사람에 한해 200만 원. 전북에서도 2014년 이후에는 모두 12명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 3학년 가운데 실질적으로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장학금 태동에 대한 문제점만을 이유로 교육감이 원천 차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김수환 교육감이 그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유로 삼성의 교육 지원 사업인 드림클래스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부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민감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자신은 교육자이지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 문제나 정수장학회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면 매번 학생들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더 중시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원도심의 학교 이전을 통해서 도시개발지구 내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청회에서 주민 반발이 심하자 여론조사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결과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교육청은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원도심 학교 이전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결국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도 주민 반대가 많으면 무리한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민 여론조사를 하는 그 목적이 주민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통과 의례를 삼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나흘간 학교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대상이 당초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 주민에서 전주 시민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거기 지금 있는 분들만 얘기하면 거의 반대를 하시겠지만 전주시 전체적인 균형적인 학교 배치랄지 또 잠재적인 학부모가 될 분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된 민심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응답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찬성 의견이 높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로 이전 명분을 쌓고 일방적으로 학교 이전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 반대 측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찬성 여론이 높으면 곧바로 도의회에서 이전 신설 계획 승인을 받은 뒤 오는 4월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시가 전주푸드 직매장을 운영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공공급식 납품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8월 세 번째로 문을 연 전주푸드 직매장입니다. 직매장을 찾는 시민들은 싱싱함을 우선 꼽습니다. 농가들하고 직접 한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가고 싱싱한 거 같고 한 번씩 오면 야채 같은 것도 싱싱하고 하니까
여기를 주로 이용을 해요. 지난해 직매장 한 곳당 한 달 평균 매출액은 7,800만 원가량. 매출액의 10%만 수수료로 떼어내 운영비로 쓰는데 전주시 지원 없이 충당할 수 있는 절반 수준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이런 이유 등으로 전주시의 추가 개장 계획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전주시는 아직 초기 단계로 3년에서 5년 안에 자립 기반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납품을 넓혀나가는 걸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공공급식 영역이나 학교급식 영역에다가 전주 시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동안 직매장을 통해서 훈련된 농가들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 등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곳곳에 생기면서 경쟁이 아닌 협력구조를 만드는 일도 시급합니다. 적정 규모는 과연 몇 곳이나 되겠는지, 그리고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전주시는 전통시장에 전주푸드를 활용한 레스토랑 설치 등 전통시장과의 상생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심판 매수 혐의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한 전북현대가 항소하기로 했지만 대회 출전은 어렵게 됐습니다. 출전이 무산됐는데도 항소를 하는 이유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축구연맹인 AFC가 스카우트의 심판 매수 혐의를 이유로 전북현대에 올해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했습니다. 전북현대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인 CAS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가 다음 달 7일에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항소기간에 6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전북의 대회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전이 무산됐는데도 항소를 하는 이유는 추가 징계가 지나치다는 점을 강조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북은 지난해 국내 리그에서 이미 승점 9점 삭감과 제재금 1억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은 이 때문에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의 출전권까지 추가로 박탈하는 게 지나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아시아 축구연맹컵 출전권을 제한받은 캄보디아 팀이 항소를 통해 구제를 받았다며 전북 현대의 출전권 박탈이 가혹한 결정이라는 점을 알릴 예정입니다. 시일이 늦어져서 그 대회 출전 회복이 어렵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렇게 절차를 진행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출전권 박탈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출전에 대한 저희가 정당성을 좀 찾기 위해서. 전북현대가 대회 출전이 무산됐지만 항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학생 10명 중 3명이 6, 70대 할머니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할머니들이 정식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해 손잡벌 학생들과 수업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학생 수가 줄어 고민하고 있는 농촌학교에 할머니 학생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글 읽기 수업이 한창인 교실. 또박또박 동화책을 읽는 학생들은 모두 나이 지긋한 6, 70대 할머니들입니다. 3년 전 글을 배우려는 할머니 학생이 정식으로 취학 통지서를 받아 입학한 뒤 이 학교의 할머니 학생은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고된 농사일에 몸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지만 학교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아픈 곳도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공부를 했다고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내가 내 이름은 써지 그렇게 그런 자신감이 있고 공부가 한 자식 머릿속에 두른다는 게 너무 재밌고. 손잡벌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지만 친손자 친할머니처럼 관계도 돈독합니다. 빨리 저 방학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애들 좋게 보게. 애들은 막 못 본 게 그냥 죽겠단 게야. 방학 좀 후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물 캐러 갔을 때 나물 이름 알려주시고 남 야영 갔을 때 요리 알려주셔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아이들의 수업 태도도 올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결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할머님들이 그 주는 따뜻한 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이들 마음속에 채워지면서 그것이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학령 인구가 줄면서 점차 쇠락하는 농촌 학교에 할머니 학생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전북 비상시국회의가 사법부를 규탄했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버스요금 2,400원을 누락한 버스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44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재벌 총수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삼성재벌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돈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사법부가 국민의 분노를 계속 외면한다면 사법부를 헌법 파괴, 국정농단 세력으로 규정하고 사법부 개혁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전주시의 시내버스 안전경영평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노총은 전주시 버스위원회가 시내버스 평가 도중에 점수 산정 방법과 평가 항목 등을 임의로 고쳐 1위 업체가 뒤바뀌었다며 이번 평가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는 버스위원회를 열어 투명하게 평가했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몇 가지 항목을 수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수출액은 62억 9천만 달러로 2015년에 비해 20.8% 급감했고 수입액은 38억 9천만 달러로 9%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2015년에 비해 34% 줄어든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와 화공품, 기계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량이 대부분 줄었고 수입의 경우 비철금속과 광물의 수입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북에는 현재 군산과 고창, 부안, 순창, 정읍, 남원 등 6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적설량은 순창이 9.5cm로 가장 많고 남원 8.3, 장수 6.5cm 등입니다. 이번 눈은 1에서 5cm가량 더 내린 뒤에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 현재 평년보다 4도가량 낮은 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영상 3도에서 5도에 머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보다 낮은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마이산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관광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 2013년부터 2년마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이 설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나흘 동안 정상적으로 진료합니다. 연휴 기간에 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의료원은 응급환자 처치를 지도하고 정상 근무하는 약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열리는 세계 희귀 절지동물 특별전이 다음 달 12일까지 20일 동안 연장됩니다. 절지동물 특별전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전 세계의 희귀한 절지동물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자연학습 체험전입니다. 완주군이 오는 31일까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완주군은 올해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30동의 주택을 고쳐짓고 빈집 90동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뭐 먹을까? 버터에 로즈마리 향을 내 미디엄 레어로 구운 뉴욕 스트립 스테이크. 어때? 콜. 클래스가 다른 주방으로 콜. 해피콜. 빠짐없이, 빈틈없이, 살틈없이 한 가지만 놓쳐도 건강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2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로 눈, 뼈, 체력을 지켜주는 센트룸. 건강의 기본, 센트룸으로 세우세요.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